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이유가 있으시더군요. 굉장히 좋은 책을 쓰셔서 이제 출간을 앞두고 계신데 이게 사실 저도 책을 몇 권 써봤습니다만 탈고의 아픔을 누가 출산의 아픔처럼 얘기하는데 책 그 마감해서 넘기기까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소설가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단어 하나를 한 달 동안 고민했다. 정말 정말요? 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거의 뭐 진짜 문장 하나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고민이 되고 모든 게 다 머릿속에서 빙기 도니까 하여튼 어렵게 했는데 좋은 기대,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의 추천사를 또 제가 썼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시장이 추석 선물을 듬뿍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시작은 조금 약간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0.98% 정도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추석 전에 아무래도 좀 쉬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좀 예상을 장 초반에 하는 일부 뭐 전반적인 뭐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1.29% 29포인트나 올라가면서 2300선을 훌쩍 넘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았죠. 3% 넘게 상승하면서 830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예. 자세한 지수를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 29.29포인트 오르면서 2308.08로 마감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된 것은 지난 24일 이후에 3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8거래일 동안 음봉을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양봉을 나타냈다라는 것이 전강 후약의 모습에서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다는 얘기죠. 높다라는 의미죠. 빨간색 그 봉이죠. 그런 것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다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으로 좀 말씀드리면 3.42% 27.63% 오르면서 835.91로 훌쩍 830을 넘으면서 거래소보다 2.5배 이상 올랐네요. 예, 아무래도 코스닥의 개인 투자분들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선물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겠느냐 조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오늘 그렇게 속속이다가 오늘 올랐을까요? 근데 전반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술주가 일단은 주말에 올랐다라는 것이 시작은 좀 그런 요인이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부 좀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중국의 공업기업 지수가 19% 정도 올라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수출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기업이죠. SMTC에 대한 SMIC에 대한 제재 또 얘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이 좀 있지 않겠는가. 반도체 쪽에. 반도체 쪽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하지만 뭐 오른 종목들 업종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오늘 특정 업종이 올라서 지수가 올랐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죠.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특히 카카오라든지 그동안 조금 조정을 받았었던 언택트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뭐 게임, 엔터 다 올랐고요. 여기에 또 현대차까지 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약간 부진했군요. 0.5%밖에 안 올랐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고 그 말씀드린 카카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2차전지의 대표주자인 삼성 SDI 같은 경우 2% 올랐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르면서 전업종에 걸쳐서 대부분 좀 올랐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이슈가 있었던 오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슈가 있었던 것들이 좀 조정을 받고 말씀하신 삼성전자도 중국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소폭 올랐습니다만 그동안에 올랐다가 쉬었던 모든 업종들이 정말 추석을 앞두고 다 오르겠다. 뭐 이런 인상들을 좀 강하게 준 하루였습니다. 수급은 어땠습니까? 매일 팔아내던 기관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거래소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1,501억
순매수를 했고 개인이 일단은 987억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이 987억 외국인이 625억 순매도를 좀 나타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매도를 하셨어야 내일 일단 출금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당일날도 출금이 가능하죠. 매도증권 담보대출이라는 걸 일으켜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금요일날 못 파셨던 분들 같은 경우 오늘하고 또 내일 또 팔아서 추석 자금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저는 추석 자금보다 추석 이후에 다가오는 빅히트 엔터에 대한 공모 청약 그 자금도 5월 6일, 5일 6일이죠. 5일 6일이니까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거라면은 오늘 팔아야 5일날 출금 가능하네요. 5일날 대출 안 받으면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 자금들도 일부 이제 시작이 된다. 아니 근데 알토라 같은 포트폴리오 팔아가지고 그거 1000대1 되는 그거를 해요? 글쎄요. 뭐 일단은 조금 그런 자금도 일부 있을 것을 보여요. 지금 CMA 쪽에 자금이 일주일 사이 한 1주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자금도 우리가 흐름상은 좀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군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외국인들이 800억가량 매수했고 기관도 449억 매수했지만 개인이 1198억이나 매도를 했으니까 이게 뭐 추석 자금 플러스 빅히트 자금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반등 국면에서 그 미국 시장은 열리고 우리 시장은 3일 동안 휴장에 들어가니까 내일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그 보수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일단은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쉬니까 거의 약 일주일이니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대선 토론회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각각 월 초에 발표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자라는 것들 그리고 뭐 겸사겸사 뭐 다음에 청약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면서 개인들은 조금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북 리스크로 또 지난주 목요일에 많이 빠졌다가 금요일 날은 또 뭐 사가 나오고 하면서 올랐는데 오늘 대북 관련주들은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뭐 빅텍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대북 관련주였었다라면 그게 이제 오늘 마이너스 한 0.9% 정도 소폭 이제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테마주라는 게 그러죠. 뭐 보이지 않는 실체에 의해서 올랐었다라면 이런 것들이 실체가 순간 소멸하면서 다시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북한 문제는 어찌됐든 뭐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약화된 부분들이었다. 시장에 있어서 큰 이슈는 오늘 안 됐고 오늘 또 하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건 대북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시작할 때 셀트리온 3인방에 대한 합병 문제.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셀트리온이 소폭 마이너스, 제약은 좀 플러스, 헬스케어도 소폭 플러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셀트리온이 물건을 만들면 헬스케어와 제약이 국내외로 파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합병을 하게 되면 내부자 거래 다 빼고 나면 오히려 매출이 좀 줄어드는 면도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그 시장에 있어서 그 금요일 날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오늘은 인기를 끌지는 못했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누가 그러더군요. 제약 바이오 줄을 보려면 꼭 신풍제약도 봐야 된다고. 이 시총으로도 뭐 손으로 꼽잖아요. 그렇죠. 2,500원 마이너스 1.84% 하락했군요. 참 신풍제약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으면 참 대단한 주식이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히트작이 아니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유, 저 간이 작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사놓고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오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올해도 그것도 안 통하니까. 해외여행을 가도 다 핸드폰으로 보게 되던데.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더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이광재 의원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거래소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큼 주식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분석한 자료를 오늘 또 발표를 했어요. 의원실에서 이제 조사를 했나 봐요. 조사를 거래소 자료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작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
S&P 같은 경우 약 16개월 정도 들고 있는 데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2.9개월 들고 있는데. 아유, 그렇게 차이 나요? 예, 그렇게 많이 차. 코스닥은 이제 좀. 근데 올해는 더 차이. 올해는 이게 더 짧아졌습니다. 예.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 4.9개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들고 있고,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달 들고 있습니다. 한 달? 예. 올해 오. 이제 자료를 보니까 예. 그만큼 이제 올해 동학개미 운동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에 참여하셨는데 예. 보니까 손바뀜이 굉장히 빨랐다. 예. 그런 결과치를 나타냈다라는 것이 뭐 해외랑 비교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늘 좀 나온 그런 또 여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치기? 처음 듣는데? 예? 오치기 모르세요? 예. 오프로 한번 친다. 아. 예. 그거고 딘딘한다는 뭔지 알아요? 딘딘한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사고 파는 걸 딘딘한다 그런데. 아, 제가 예. 딘딘이라는 연예인이 오치리라는 단어에서 또 나름대로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예? 오프로 나는 못 나. 하긴 오프로에서 예. 4%로 3%로 하다가 마이너스에도 치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오늘 3% 넘게 올랐는데 누굴 만났더니 3%TV가 3% 하루에 3%씩 올라서 3%TV에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매일 그럼 얼마 좋겠습니까? 예, 자,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오늘 흐뭇하게 마감된 증시상 매일 이런 분위기로 시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